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D X-Drive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93,000km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냉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BSI 23년 4월까지 남아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민트 쪽에 새날개스 살짝 있네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5.84로 거의 70%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5.39로 65% 이상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공간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슈퍼옵틱 선팅 되어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3,71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H휠이 탑재되어 있고 작동 잘 되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ECM 룸밀라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가운데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주행모드 조절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져 있네요. 가운데 수납 공간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볼게요.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보보해드리는 부분을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520D X-Drive 모델 살펴보았고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에다가 BSI 남아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